Our toilet can do more than keep us clean. They can keep us healthy. Remember, don't waste your waste. "당신이 화장실에서 이를 시원하게 봄과 동시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대소변을 통해 건강을 알려주는 변기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상상을 현실로 만든 Public Health Prize is awarded to Sung Min Park for inventing the Stanford Toilet. 괴짜, 아니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황당하고 웃긴데 이게 또 묘하게 과학적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수여하는 이그노벨상. 올해 이그노벨상 수상자는 바로 변기에 푹 빠진 한국인 과학자인데요. There you go. Oh. 시상식에서 트로피도 받고 피지 조각인 10조 짐바브웨 달러도 받는 모습. This is such a meaningful and exciting. Thank you so much. I'll keep it in my mind. Thank you. Yes. 박승민 박사가 발명한 스마트 변기의 기능은 단순합니다. 이 LED 조명에 달린 변기에 앉아 이를 보면 변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AI가 대변의 형태, 양,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건강 상태나 질병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거죠.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안에가 카메라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카메라 각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가 이 변기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의료 체계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 지금 의료체계가 아프고 나서 고치기보다는 예방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스탠포드가 선봉작이 있어요.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모든 신체 정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가 가능해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대변하고 소변이에요. 그렇게 2016년 시작해 어느새 7년 동안 이어진 연구. 물론 표본을 구하는 것부터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변을 7년 동안 변사진만 올려놓는 블로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변기에서 대변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되게 세게 돈을 드렸어요. 엄청나게 잘 드렸어요. 얼마죠? 저희 50불 줬어요. 그러니까 6만 6천 원. 그래서 여섯 번까지 보시면은 300불, 40만 원 되죠. 20만 원에 700 정도 왔어요. 꽤 많은 표본을 구한 결과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한 단계까지 들어섰고 상상만 했던 스마트 변기가 현실이 된 것. 이제 변을 앉자마자 몇 초 안에 보셨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염증성 장질환 아니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 현재 놀랍게도 스마트 변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10년 안에 바로 쓰일 곳은 지금 나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옴시티에서도 연락 와서 2024년까지 가능하냐.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2008년 미국 코넬대에서 응용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승민 박사. 그에게 이그노벨상 수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한국 대학은 지원을 하면 인터뷰까지는 가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가 너무 튄다. 학문적인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미친 연구를 좀 해봐라, 좀 또라이 같은 연구를 좀 해봐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려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에서 이런 연구하려고 보면 배척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이그노벨상을 통해서 좀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받았을 때 너무 감격이었어요. 물론 스마트 변기 상용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변기에 카메라를 단다는 거부감도 있고 또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방향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 자체를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정보를 빼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술이 먼저 좀 개발이 돼야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좀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고요. 그렇다면 박승민 박사가 말하는 스마트 변기의 미래는 어떨까요? 100년 후에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병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없어질 거예요. 병원이 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집도 자기의 건강을 다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거예요. 스마트 변기는 그런 큰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좀 보고 싶고요. 이거는 늦으나 빠르나 결국에는 오게 될 겁니다. 세상을 뒤집는 기발한 발상. 어쩌면 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닐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